조갑제 TV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많이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한테 별로 어울리지 않는 소재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유머 이야기입니다. 유머. 유머라고 하면은 뭐 음담패설도 있고 조크도 있고 또 어떤 것은 명언이 있고 해서 그 장르가 좀 색다릅니다만은 이 한국 정치에서는 유머가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유머가 사라지니까 한국 정치가 멋이 없고 이 여유가 없습니다. 옛날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옛날에 그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여야 정치인들이 싸우더라도 인간적 도리, 예의, 교양, 그리고 어떤 한계는 지켰습니다. 그 한계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외교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없다 하는 것이 우리 정치의 불문율이었습니다. 북한 정권과 대결하는 마당에 안보 외교는 여야가 분열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90년대 이후에는 여야의 가장 큰 차이점이 안보 문제와 외교 문제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기 위해서 사드를 배치를 하려고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이 마당에 사드 배치를 찬성하는 쪽과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쪽이 나누어져 있고,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쪽은 그 반대하는 중국한테 가가지고 힘을 좀 빌리려고 하는 이런 사대주의적이고 이적 행위가 횡행하는 이런 정치판이 되다 보니까 유머가 들어갈 틈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사적으로 오히려 이때 유머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저한테는 별로 어울리지 않는 소재를 한번 구해봤습니다. 저는 우스개를 잘 못하는 사람인데, 그러나 우스개를 잃고 웃을 줄은 압니다. 세계 정치인들 중에서 유머와 관계되는 것으로 거론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장 유머 감각이 뛰어났던 대통령으로 꼽히는 미국 대통령은 링컨입니다. 링컨. 밥 도울이라는 이 클린턴과 싸웠던 이 대통령 후보,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이 프레지덴셜 유머란 책, 미국 대통령의 유머란 책을 냈는데 이분이 랭킹을 냈습니다. 미국 대통령 중에서 유머 감각이 누가 최고였느냐? 1등이 압도적으로 링컨이 꼽혔습니다. 링컨. 제 기억으로는 레이건이 2등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트루만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아주 높은 상위직에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그 랭킹을 보니까 성공한 대통령일수록 유머 감각이 뛰어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게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또 유럽에서는 유머의 대상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콜 수상이 독일 통일을 성공시킨 사람이 콜 수상이죠. 1990년 독일 통일은 콜 수상의 작품입니다. 기독교 민주당 아주 뚱뚱한 분이죠. 이분이 아데나워의 노선을 이어받아가지고 서독 중심의 통일을 이루게 했습니다. 이분이 놀림감의 대상이었어요. 80년대 우리나라에서도 번역됐습니다. 콜 수상의 웃음이란 책이 번역됐습니다. 이 뚱뚱하고 그분은 유머 감각이 없는 것 같으니까 이 우스개를 만들어서 막 놀렸댔습니다. 콜 수상은 번개만 치면 웃는다. 왜일까? 사진을 찍는다고 믿기 때문에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이콜 수상을 웃긴 사람이 한국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김영삼 대통령입니다. 1993년에 콜 수상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고속 전철을 놓기 위해서 당시에 일본, 독일, 프랑스가 경쟁을 하고 있었는데 독일도 좀 고속 전철을 팔기 위해서 한국에 와서 김영삼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그때 통역을 한 사람이 새누리당 국회의원을 지낸 박진 의원이었습니다. 당시는 박진 비서관이었는데 박진 비서관의 이
전한 바에 의하면은 나중에 김영삼 대통령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만찬 석상에서 김영삼 대통령이 콜 수상한테 수상께서는 몸무게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뚱뚱한 사람한테 몸무게를 묻는 것이 참 실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콜 수상은 이렇게 받아 넘겼답니다. 그것은 국가 비밀입니다. 국가 비밀입니다. 조금 심한 농담을 한 경우죠. 이 레이건 대통령은 유머를 아주 계획적으로 한 사람입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그 유머를 하기 위해서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카드 한 2,000장이 보존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맨날 보면서 외워가지고 아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1980년에 카터 현직 대통령과 대통령 선거에서 맞붙어서 압도적인 차이로 레이건 대통령이 당선되어서 연임을 하는 8년 동안에 이 소련에 대한 강경한 정책을 써서 결국 소련뿐만 아니라 공산 세계가 무너지도록 하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레이건 대통령은 아주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때 이분의 나이가 70대였습니다. 70대. 레이건 대통령은 잘 아시다시피 영화 배우 출신입니다. 그리고 할리우드에 공산주의자들이 많이 침투했을 때 이분은 방공노조 위원장을 했습니다. 아주 체험적인 방공 투사였습니다. 그러나 유머 감각을 잃지 않아서 항상 부드럽게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방공투사라고 하면은 뭐 무시무시한 그런 이미지를 줄지 모르지만 항상 이 사람은 웃으면서 상대방을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아주 단수가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1980년 카터와 대결할 때 레이건의 선거 구호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경제가 상당히 침체되어 있을 때였습니다. 레이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제 불황은 우리 집에서 실직자가 생기는 것이다. 경제 공황은 우리 이웃집에서 실직자가 생기는 것이다. 경제 회복은 카터가 실직자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농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은 이 레이건 대통령의 그 조크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한 대목에 이런 게 있습니다. 기자가 묻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에게. 아니, 어떻게 배우가 대통령이 될수 있습니까? 하니까 레이건 대통령은 조금도 서슴지 않고 이렇게 반문합니다. 아니, 대통령이 어떻게 배우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배우 역할을 해야 됩니다. 연기를 할수 있는 대통령이라야 성공하는 것입니다. 몇년 전에 제가 일본을 여행을 하다가 조크로 읽는 국제정치라는 책을 하나 샀습니다. 그걸 이렇게 보니까 노무현 당시 노무현 대통령 때인데요. 이런 한국인을 비꼬는 이야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시에 생명보험에 가입하려고 회사에 전화를 하고 사정을 설명했다. 보험회사 직원은 보험료는 5년 뒤에 10배가 됩니다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이 왜 그렇게 뛰는 거요? 라고 물었더니 직원의 대답은 이러했다. 퇴임한 한국 대통령은 사형을 선고받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사형을 선고받은 대통령이 두 사람 있었죠. 전두환, 노태우 무기징역이었군요. 또 이런 내용이 상당히 좀 예언적인 내용이 이 조크로 읽는 한국 국제정치에 실려 있었습니다. 정치 지도자가 곤경에 처했을 때 각국은 어떻게 하는가? 현직 정치 지도자가 곤경에 처하면은 어떻게 대응하는가라는 겁니다. 미국, 테러 지원국을 폭격한다. 중국, 정치범을 사형 집행한다. 프랑스, 미국에 반대한다. 한국, 전직 대통령을 구속한다. 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이게 해당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니까 국제 정치를 이해할 수 있는 유머가 들어 있었습니다. 예, 근데
중국은 원래 이 가짜가 많이 나오는 데 아닙니까? 가짜를 가장 많이 만들어내는 나라가 아마 지금 중국일 겁니다. 중국에 있었던 이야기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중국의 한 농민이 채소 씨를 뿌렸으나 삭이 돋아나지 않았다. 채소 씨는 가짜였다. 낙담한 농민은 독약을 사서 먹었으나 죽지 않았다. 독약도 가짜였다. 입에는 홧김에 술을 마셨더니 사망했다. 술이 독약이었다. 부시 대통령 또한 많은 조커의 대상이었습니다. 이 부시 대통령은 아주 단순 명쾌한 사람입니다.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죠. 그러나 좀 실수를 많이 하고 말실수도 하고 그러면서도 아주 애교 있게 그 실수를 받아주고 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트럼프하고는 조금 다른 사람이었죠. 이 부시 대통령과 관계된 농담이 아주 많았습니다. 어떤 교수가 질문을 합니다. 학생들한테. 선오버 비치보다 더 모욕적인 표현은 뭐냐? 정답은 선오버 부시. 세계의 학생들은 영어를 공부하기 위하여 역대 미국 대통령의 연설을 교재로 이용한답니다. 케네디 대통령 연설은 영어의 수사학, 레토릭을 배우는데 이용하고, 레이건 대통령 연설은 영어의 유머를 배우는데 이용하는데, 부시 대통령 연설은 미스스펠링을 찾는데 이용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이 부시 대통령 때가 고이즈미는 일본 수상이 있을 때인데 두 사람이 아주 사이가 좋았습니다. 이런 농담도 있습니다. 부시 대통령이 2015년 월면 탐사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알게 된 고이즈미 일본 수상이 부시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었답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 자위대를 달해 파견하면 되지요? 이것은 뭐냐? 일본은 항상 미국을 따라갑니다. 미국의 외교 정책에 항상 따라가는 나라가 영국, 일본, 과거의 한국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전하니까요. 이 세계에서 유모 관광이 가장 없는 사람으로 꼽히는 민족이 있습니다. 바로 일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모 책에 보면 일본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군요. 일본의 한 기업인이 손님에게 그림 한 장을 보여주면서 자랑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명한 화가가 그린 나의 초상화입니다. 어떻습니까? 하니까 그 손님이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회장님과 닮지 않는 것 같은데요. 기업인은 좀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더니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너무 바빠서 대신에 내 동생을 모델로 하여 그린 겁니다. 얼마나 일본 기업인이 바쁘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농담입니다. 이런 농담도 있습니다. 한 일본 상사원이 미국에 가서 이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를 채용한 회사는 미국의 신흥 기업이고 직원들을 혹사시키는 걸로 유명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본인을 채용한 이 미국 회사 대표는 일본 신참 직원한테 이렇게 통보를 합니다. 내일부터 주 6일 하루에 12시간씩 일해 주길 바랍니다. 좋습니까? 일본 상사원은 그 말을 듣더니 상당히 놀라는 표정을 짓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저는 모처럼 미국에 건너왔는데 어떻게 그렇게 파트타임으로 일하라고 하십니까? 라고 반문했답니다. 일벌레, 일본. 한때 이코노믹 애니멀로 불렸던 일본 사람을 빗댄 거죠. 또 폴란드 사람들이 미국에서는 유머의 대상이 됩니다. 폴란드 사람들이 미국에 많이 와 있습니다. 아마 한 800만, 900만 좀될 겁니다. 조금 무직한 사람으로 이 폴란드 사람을 그리고 있습니다. 사실 폴란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아주 동구에서는 일을 열심히 하고 빠리빠리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그렇게 좀 찍혀 있는 것 같아요. 폴란드 사람들 빗댄 우스개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낡은 전구를 바꾸는데 폴란드 사람 몇 명이 필요한가? 정답은 8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원탁 위에 올라가고 일곱 명은 그 사람이 정구를 잡고 있는 동안에 원탁을 돌린답니다. 그러니까 여덟 명이 필요하답니다. 이 유머를 잘 읽어보면은 이 국제 상식도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만든 말입니다. 배우고 싶으면 런던으로 가라. 먹고 싶으면 파리로 가라. 입고 싶으면 밀라노로 가라. 듣고 싶으면 비엔나로 가라. 춤추고 싶으면 리오데자네이로로 가라. 돈 벌고 싶으면 도쿄로 가라. 죽고 싶으면 바그다드로 가라. 일본과 러시아를 비교하는 유머가 들어 있습니다. 러시아를 좀 낮춰 보기 위해서 이렇게 갖다 붙이는 것인데, 이 자동차의 밀폐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동차는 이 창문을 꼭 닫으면 그 공기도 안 통하고 물 또한 비도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죠. 공기가 들어와서도 안 되는데 그걸 확인하는 시험을 이제 합니다. 일본 기술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차의 밀폐성을 시험하기 위하여 고양이를 한 마리 자동차 안에 집어넣습니다. 다음 날 고양이가 질식사한 걸로 판명나면은 우리는 합격을 줍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러시아 기술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밀폐성을 시험할 때는 고양이를 씁니다. 고양이를 밤에 자동차 안에 집어넣었다가 다음 날그 고양이가 달아나지 않고 아직 그 안에 있는 것이 확인되면은 합격을 줍니다. 이 국제회의에서 가장 유능한 사회자는 어떤 사람인가? 인도 대표의 입을 닫게 만들고 일본 대표의 입을 열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아는 체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회의 때 답답하겠습니까? 또잘 웃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인을 상대로 조커를 하면은 한 조커당 세번 웃는다고 그래요. 첫째, 조커를 들었을 때 웃는답니다. 두 번째는 옆 사람으로부터 조커의 의미를 설명 들었을 때두번 웃고, 집으로 돌아와서 조커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하고 또한번더 웃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인을 월요일에 웃도록 만드는 방법은 금요일에 조커를 하면 된답니다. 이것은 아주 고전적인,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실 유머가 하나 있습니다. 이 민족성을 비교하는 건데요. 식당에서 수프에 파리가 빠져 있는 것을 본 각국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독일 사람은 어떤 반응을 보이냐? 이 수프는 뜨겁기 때문에 충분히 살균이 될 것이다라고 냉정히 판단을 해가지고 파리를 드러내고 무는답니다. 불란 사람은 파리를 쥐어 짜가지고 즙을 낸 뒤에 수프와 같이 먹는답니다. 이분들은 뭐 여러 가지 동물을 잘 먹으니까 중국인은 그냥 먹어버린답니다. 영국인은 수프를 앞에 두고 짓궂은 농담을 던진 뒤에 조용히 나가버린답니다. 러시아인은 술에 취해가지고 파리가 들어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먹는답니다. 미국인은 종업원을 부르고 요리사를 부르고 지배인을 부른 뒤에 소송 준비를 한답니다. 아일랜드인은 어떻게 하냐? 파리를 손가락으로 집어낸 다음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뱉어내, 뱉어내. 일본인은 주위를 썩 둘러보고는 자신의 수프에만 파리가 들어있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비로소 종업원을 불러서 따진다고 합니다. 완벽한 인간이란 어떤 사람이냐? 이런 사람이라고 누가 정의를 내렸습니다. 영국 사람처럼 요리하고, 프랑스 사람처럼 운전하고, 이탈리아 사람처럼 냉정하며, 일본인처럼 유머가 있고, 스페인 사람처럼 겸손하고, 포르투갈 사람처럼 근면하며, 벨기에 사람처럼 쓸모가 있고, 네덜란드 사람처럼 기분파이고, 한국인처럼 참을성이 좋고, 인도 사람처럼 품위가 있으며, 러시아 사람처럼 술을 마시지 않고,
터키 사람처럼 계획성이 있으며 이라크 사람처럼 온화하고 룩셈부르크 사람처럼 존재감이 있는 인간이다. 잘 아시겠지만 이건 거꾸로 이야기한 겁니다. 한국인처럼 참을성이 좋고 했는데 한국인처럼 참을성이 없는 민족이 없다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이 조크를 모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별로 우습지 않는 우스개를 가끔은 해드리면서 요사이 이 살벌한 이 사회 시절을 어떻게 하면 그래도 즐겁게 살지 한번 같이 고민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